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6살 지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청주 버스킹하러 여기까지 왔는데요. 구경하기에 앞서서 여기 초록색 테이프 섬 가까이 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통일 방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에 지수민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함성과 박수는 많은 인거니까 많이 쳐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곡, 레드벨벳의 사이코라는 곡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쳐주시면 많은 일 되니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춤추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말하면 더불어 틀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마마무의 힙이라는 곡을 가보도록 할게요. 사이코라는 곡이었고요. 그 다음은 현장에서 추고 싶으신 분이 계셔서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러 가볼게요. 게스트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무슨 춤을 췄으면 좋겠는지 물어볼까요? 그럴 때 막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췄으면 하는 곡이 있을까요? 네. 기수민 저쪽. 네. 기수민. 이럴 때는 기수민 블랙핑크 거죠? 그럼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라는 곡을 가보도록 할게요. 누가 you are 어떻게 I can
체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Kill This Love라는 곡이었고, 그 다음은 청개구리라는 곡을 가보도록 할게요. 라는 곡이었고, 중간중간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다 노래 틀어드립니다. 현장에서 추고 싶으신 분이 계셔서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민지입니다. 12살이고요. 이제 13살 돼요. 네, 이 친구가 트와이스의 Yes or Yes라는 곡을 보여준 바가 하네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12살 친구가 보여줬고, 전 성공만 하고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현아의 플레이 샤워라는 곡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추고 싶으신 분이 계셔서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17살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네, 트와이스의 Very Special이라는 곡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볼게요. 곡이었고요. 그 다음 곡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곡 혹시 제가 첫사랑하는 곡이 있을까요? 네, 방탄소년단의 뭐? 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럼 작은 것들을 위한 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녹아버린 sky, 커져버린 hope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는 기도 했어. 너의 상처를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는 걸 네가 숨긴 그 모습에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까지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많이 틀렸지만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제가 쳤으면 하는 곡이 있을까요? 움직여 쳐달래. 움직여요? 네, 좋습니다. 아, 예. 예, 남자곡 연속이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힘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틀리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곡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 앉을게요, 여러분. 네. 네, 저는 이제 올해 나이로 16살이 되었고요. 이름은 지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지수민 검색하시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럴 때 박수! 와! 네, 좋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혹시 더 난 보고 싶은 게 있다. 빛나니. 아, 육아리. 육아리고요? 그 퓨드에 나온 그거 말씀이시죠? 모르겠는데. 루나요? 아, 그럼 러브샷이랑 루나. 루나 맞죠?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듀서 나온 루머라는 곡이었고요. 네, 그 다음은 엑소의 러브샷!
야, 뭐야? 아, 힘들다. 나는 레드벨벳 사이코 가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박수 쳐주시면 나는 힘드니까 다른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춤추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참여 가능하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블랙핑크의 Don't Know What To Do라는 곡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간을 좀 멈춰봐. 어긋난 걸 느껴 애써 더 솔직하게 웃어보자. 이젠 이런 내가 안쓰러워. 아무리 참 살고 말하지만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Blackpink의 곡이었고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하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나이로 16살이 되었고요. 이름은
지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에 지수민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통행이 방해되면 안 돼가지고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그 다음은 청하의 스냅핑이라는 곡을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필 스페셜이라는 거 가보도록 할게요. 고 목소리가 떨리네요. 네, 그 다음은 모모랜드의 뿜뿜을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곡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곡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힘이 쭉 빠져가지고 네, 우선 이빠이빠라는 곡을 가보도록 할게요.
아유.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편수보다 짧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음에 또 오니까 유튜브에 진수민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까 그걸 보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지수민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페이스북 지수민 치신 다음에 버스킹 올 때마다 이렇게 스토리에 올려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 한 번만 다시 하고 이제 끝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올해를 16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름은 진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 지수민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버스킹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